그래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간 보다가 녹턴이 녹턴이 먼저 죽는 상황. 딱 걸어가지고 와 또 다행인 걸 또 한타의 피어엑스가 있고 나왔네 또. 그러지. 한타의 피어엑스 전 처음 들어보기로. 안녕하세요 SQT입니다.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해나입니다. 안녕하세요 컬러저입니다. 드디어 망가진 이번 4연전을 앞두고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최근 경기를 많이 지긴 했는데 경기력이 또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가지고 주눅 들지 않고 할 것만 하면은 그래도 이길 만한 팀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서로 절벽 매치업이라 생각했고 저희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생각하고 오늘 지면 다음은 없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. 연패를 조금 한 것 치고는 막 엄청 주눅 들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살짝 경기할 때 살짝 긴장이 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주눅 들었다가 다시 주현이가 퍼블 따가지고 역시 클로저가 더 잘해줘서 맞지. 자신감 찾고 또 했던 것 같아요. 긴장은 했는데 저희가 강팀 상대로 처음에는 거의 다 2대0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엔 그래도 한 세트라도 좀 잡는 모습을 저희끼리 보면서 그래도 다 할만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오늘 잘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막 긴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저도 딱히 내 할 것만 하자는 마인드로 해서 긴장은 딱히 안 했습니다. 1세트 이제 POX와 DRX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영상은 터틀비치랑 함께합니다. 과감하죠 그냥 라인전? 아 좀 부박박죠 지금. 클로저 씨 역시 주눅 들지 않네요 구연패 하더라도. 그죠. 누구한테나 이렇게 또. 와. 와. 제가 여기서 리플레이로 봤는데 정훈 씨가 바로 스펠체크 하시더라고. 아. 오 올라오다. 근데 클로저 선수가 스크림 때 보면 콜을 안 해가지고. 아니 킬가 진짜 야무지죠. 트타 한 트타 하시잖아요. 트타 장인으로서 완벽했는데요. 여기서도 이제 혹시 앞점프 아시나요? 아니 다들 저한테 용기를 막 주길래 그래서 그래도 점프하면 더 덮어주나 했는데 그래도 앞점프는 아니긴 했죠. 근데 여기서 여기서 오히려 죽어서 처음에 레넨톤 쟤네톤 오는 거 견제하자 해서 견제하고 있는데 제가 그 다음에 콜을 했어요. 형님 네. 이거 이퀄 받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퀄이 이렇게 망했나? 생각했는데 그 나쁘지 않았죠. 자기장 때문에 끌려와서 궁이 좀 다 맞아가지고 아니 근데 방금 바이겐은 아니 뭐 다 쳐주고 아니 이거 바이겐 이거 맵 다 미추잖아요. 뭐 상대 몇 번 하고 주는 거예요 이거. 아니 그러다 이제 해나 선수가 국궁이었다는 여기서 바이겐 뺏기고 이거 국궁의 결단 이대로 보낼 수 없다. 그냥 여기서 빼버리면 본인이 제안을 해야 돼. 근데 용을 먹고 있을 때 상대가 몰래 바로 여기서가 사실 제일 중요한 네 그러니까 이때 지금 위험하긴 했잖아요 이때 쎄워 했다가 근데 여기서 피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녹턴 궁이 마호한테 빠져요. 근데 저희 팀 아무도 모르는 상황. 아 저희끼리 하는 말이 있는데 녹턴 궁이 컴퓨터 한 대를 끄는 거나 다름없다고 해나씨가 맨날 녹턴 궁 하면 원딜 이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솔직히 컴퓨터 꺼지 컴퓨터 다섯 명 끄는 거나 다름없다고 맨날 말했잖아요. 그치. 여기서 지금 뒤에 저 레넨톤 뜻하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. 저기 지현이 와. 근데 레넨톤 선수가 다행히 궁이 없어가지고 궁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쭉 밀고 나가죠. 일단 상대 핵심 궁극기가 빠진 게 커가지고 저희도 바로 여기서 밀고 나가죠. 아, 여기서는 이겼다 생각했죠. 여기서 2안타 2공은 솔직히 저희가 밸류 조합이라 이겼다고 생각하긴 했어요, 일단. 네. 직각이 없잖아요, 이제부터. 이제부터 직각이 없죠. 뭐 설마 뭐 트타가 갑자기 녹턴을 이공 먹고 죽는 거 아닌가? 그쵸, 그쵸. 그런 장면만 안 나오면. 근데 여기서 저 클리어 선수가 자기 존냐 하나 사가지고 자기 무조건 나 물려도 된다. 물려도 된다 해서 각을 줘가지고 물려가지고 근데 이판 잘 됐던 게 저 라캉궁이 계속 궁으로 막는 그게 되게 잘 됐어요. 몰랐죠. 아 잘하셨다고? 한 세네 번 아까 발언에서도 바이게 주는 거 빼곤 다 잘하셨네요. 네, 나쁘지 않죠. 네. 여기서 이제 스타가 녹턴 우리한테만 안 죽으면 돼요 이제부터. 아 이제 진짜 녹턴 우리한테만 안 죽으면 돼요. 그쵸,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바텀을 타워를 치고 싶다고 했는데 네. 클리어 씨가 오지 말라고. 아 오지 말라. 또 남 탓을 쫓아내가지고. 장난이고 살짝 안일했다. 근데 뭐 여기서 그래서 비상 걸렸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클리어 선수가 궁극기를 이야 기가 막히는 게 지금 5인 이퀄라이저 지금. 그때 클로저 선수가 클리어 선수의 POG를 만든 그렇죠. 제 얼굴의 죽음으로 상대는 안일해진 거죠.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저희 장로상이라 상대가 미드로 못 나가고 오른쪽으로 나갈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시야 먹고 과감한 마우카이 선수의 이니시 큐한테 맞춰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간보다가 녹턴이 그때쯤 녹턴이 먼저 죽는 상황 딱 걸어가지고 와 또 다행인 걸 또 한타의 POX가 있고 나왔네 또 한타의 POX 전 처음 들어보기로
확실히 클리어 선수와 정훈 선수 이니시가 돋보였고 4랩 솔킬로 일단 기선제압도 좋았고 그리고 창물 담고 싶었는데 2세트 가볼까요? 네, 2세트 좋죠. 이 영상 콘텐츠는 터틀비치와 함께합니다. 탑 CS 차이 좋은데요? 바텀이랑? 바로 4등 어때요? 와. 근데 여기서 제가 스펠을 안 쓰고 도망갔으면은 바이게를 뺏기는 상황이었어요. 저는 이때 플래시 교환했을 때 기분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방이 딱히 이니시층이 없어서 마우 W밖에 없, 전멸 W밖에 없는데. 맞아. 이때 아무것도 안 하고 밀려나면은 바이게 용 다 주고 시야 다 나가고 이제 강가가 답이 없었거든요. 아. 제가 그래서 구구의 결단을 내려가지고. 구구의 결단으로 과감하게 플래시를 빠셨네요. 솔직히 좀 무섭긴 했는데. 네. 어떻게 하리가 먼저 왔나요, 근데 이때? 그죠, 그게 핵심이었어요. 어떻게 하리가 먼저 왔지? 여기서 살짝 빨렸거든요. 저희가 연기가 살짝 안 돼가지고. 여기서 살짝 위험한 상황이었죠. 여기서 제 생각이 있습니다. 마오 W 제발 나한테 써라. W 써가지고 이제 플래시를 빠서 여기서 무조건 이겼다. 근데 저도 이 시점 와서는 제가 내려가는 입장에서 되게 잘 빨려 들어왔는데 무조건 다 잡겠다 생각하긴 했어요. 그래서 이때 생각했죠. 바루스랑 마오카이 플래시 교환해가지고 이 상황이 나왔다. 아 이제 여기서 마오카이 궁을 씁니다. 써가지고 네. 이제 저가 이제 바로 선수가 정화 있더라고요. 그래서 회나 그냥 너가 대신 맞아라. 아 스무스하게 네. 빠지는 상황이야. 대신 맞아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좀 취했던 게 아 잠깐 정화를 깼어. 와 느꼈어요. 뭐야 이거. 잠깐만 그때 와 저 여기서 지금 봤는데 처음에 와 해나 선수가 지렸다 했는데 전운이 따라줬네. 어떻게 잡았나 했는데 이런 비하인드가 네. 여기서 이제 용 싸움 3용 싸움 이제 전령을 하고 분명 용을 올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밀러 선수가 타볼게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상대 무빙이 이제 잭스를 잡고 싶어하는 무빙이어가지고 여기서도 여기서 걸어서 이제 캠프 언벌리버블 와 되게 멋있었어요 이때. 봐줄래 되게 멋있는데 봐줄래 씨 감사합니다. 보고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러니까요. 그냥 이렇게 잘 걸어주는데 어떻게 안 맞아 이러고 그러니까요. 오. 분석관님 리액션만 지금 감독님 지금 이거 맞나? 그때는 시야를 다 잡고 이제 오는 거 진짜 싸움 할 만하다 우리. 아 네, 여기서 그래서 과감하게 위에 시선 빼주는 거 보여요 지금? 그래서 아리가 치고 지금 네, 치고 빠지고 과감하죠 해가지고 잡고 지금. 아 여기서 무조건 이겼다 해서 여기서 갑자기 상대 원딜 선수가 플래시가 빠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클리어 선수가 자기가 보겠다 하고 해서 아니 과감하게 잘 봤네요 이때. 예. 그 다음 상대 들어오는 거 솔방 타서 궁 걸 때마다 뭐 3인공 그냥 걸 때마다 3인공 4인공 5인공 그냥 되는 날인데요 오늘? 아 그냥 잘하는 거 되는 날은 이야 오랜만에 승리 다들 너무 잘했네요. 아 영패 아 정말 힘들었어요 구연패. 이 영상은 터틀비치와 함께합니다. 네 저희 팀에서 준비한 게 있거든요. 어떤 거죠? 선물 아 설레네요. 인가요? 저 키로 꽂으면 설레겠는데요? 그러니까요. 팬분들 다 반했을 것 같은데. 해나님 오늘 사탕 해나님 주시지 않았어요? 요즘에 팬분들이 제가 경기장도 진짜 못 오고 멀리서도 응원해 주시는데 이제 전광판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빨리 보고 싶네요 팬 여러분들. 프로하면서 약간 나중에 프로 은퇴할 수도 있죠 나중에는. 은퇴는 받은 선물 중에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선물이지 않나. 제가 뭐 사탕밖에 뭐 준비를 못 해드렸지만 그래도 어쨌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당신의 바루스가 오늘 보여드렸어요.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. 다음 주에도 보여주세요. 네 다음 주에도. 그리고 저희가 지옥의 구연전이긴 했는데 맞으면서 이제 그냥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덜 아프게 맞을까 서로 얘기도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초반에 많이 이겼을 때도 사실 많이 불안했거든요 팀적으로. 근데 요새는 그래도 나름 팀적으로 저희가 많이 발전한 게 많아가지고 다음 경기 또 깔끔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팬분들 진짜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남은 경기 또 다 이겨가지고 승리로 웃으면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들.